오늘 본문은 신약 전체를 놓고 보나 요한 서신 내에서 보나 사랑에 대한 가장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사랑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이고 사랑은 기독교의 전부이고 우리는 결국 이 사랑을 행함으로 구원받은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사랑은 없다 이야기도 하고. 또 사랑을 너무 많이 말해서 도대체 참된 사랑을 알수 없는 이러한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가 사랑을 말해야 합니다 유한인 사랑의 사도답게 7절 이하 무려 30회에 달하는 사랑의 단어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기 위한 전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랑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요한은 하나님이 빛이시고 영이심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영지주의자들도 사실 이러한 것을 믿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은 감히 이단들이 하지 못했던 새로운 신관을 언급한 것입니다. 아마도 요한은 사랑을 매우 과소평가하고 있는 그 시대의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이 비물질적인 영이나 빛이다라고 하는 말은 쉽게 이해를 하지만 인간 예수에게서 구현된 물질적이고 신체적인 사랑 그 자체를 받아들이기 매우 어려운 사람들을 겨냥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비기독교인에게조차 인기가 많은 바울의 유명한 사랑의 찬가보다 유한의 사랑에 주목한 이유는 사실 바울보다 더 분명하게 사랑의 근원, 도대체 혼자 생존하기도 어려운 각자 도생의 시대에 우리는 왜 사랑을 해야 할까에 대한 신학적 이유를 밝히고 있고, 더 나아가 사랑의 고백과 행위를 연결하는 독특한 기독교적 설명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사랑의 근원, 동력, 사랑의 행함, 신비한 경험으로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은 요한일서 전체의 대전제가 되는 본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와 내 동료, 그리고 선배와 후배, 그리고 우리들의 사랑의 관계를 돌아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에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 내린 사랑은 서로 사랑입니다. 7절 요한은 독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믿는 자들에게 부여되는 사랑의 명령을 하나님 속성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요한은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 번 강조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십니다. 따라서 본문의 서로 사랑은 그저 감정의 움직임이라기 보다는 하나님 자신의 사랑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 사랑의 활동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할 때 기독교 공동체의 사랑의 행위는 이렇게 하나님께 더하고 있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백성들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유한의 서로 사랑하자는 권면은 명령에 가까운 강한 권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신 예수님께서 애끓는 마음으로 남겨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시죠.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특별히 본문이 중요하게 강조하는 바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신학적 직설법과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만 한다. 라고 하는 도덕적인 명령을 연결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명령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와 그 사랑 자체의 기원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들이 하는 모든 사랑의 진실한 감정과 행동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 그 자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은 또한 요한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선언의 핵심은 하나님의 이 사랑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활동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활동이 다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방법. 사실 이러한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에게 사랑을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동기를 너무나도 선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인간이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를 이 메시지로 설명하면 매우 이상하게 사, 생각하실 것입니다. 연애도 출산도 결혼도 포기하는 3포 5포의 시대에 서로 사랑해야 하는 권고를 설명하는 이 비논리적인 메시지를 세상에 어떻게 현실적으로 이해하게 할수 있을까? 오직 한 가지 방법은 믿는 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만이 이 말도 안 되는 메시지를 믿을 만한 것으로 만드는 매개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사랑을 행하면 하나님이 자녀된 중표가 되고 하나님 사랑이 그 생애의 원동력이 되어서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유한복음 13장 35절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정리하면 사랑이신 하나님과 참된 관계를 맺는 자는 누구나 사랑의 사람으로 변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서로 사랑이 이 세상 한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전도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온갖 일이 벌어지는 세상을 보며 참된 사랑을 고민하게 되지요. 10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사랑은 독생자의 화목제물로 나타나십니다. 이 사랑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엄청난 십자가의 사건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에 다가갈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구원의 아름다움과 신비는 오직 사랑으로만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사랑의 행위로 규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 사랑에 대한 실천은 하나님을 아는 것의 척도와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라나고 날마다 날마다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딱딱한 형식이나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때로는 따뜻한 미소로 부드러운 손길로 친절함으로 마음 깊은 배려로 우리의 공동체를 사랑의 에너지로 가득 차게 만드는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가을날입니다. 혹시 사랑에 늘 실패하고 차이고 까이고 깨지시는 분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아이 가을에 진심으로 사랑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다 이런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의 사랑의 방법을 한번 실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폭력으로 중으로 슬픔으로 원한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사랑이 곧 혁명이다 라고 말한 철학자의 말처럼 사랑의 힘으로 상호 성장해 나가는 공동체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신학자 발타자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은 아름다운, 아름다움으로 인간이 그 사랑을 바라는 한 인간은 아름다워지고 그분의 사랑은 선함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는 한그 사람은 선해지고 그분의 사랑이 참되기 때문에 인간이 그 사랑을 바라는 한 인간은 참되게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아름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하면 할수록 성질이 나빠지고 폭력적이 되고 점점 우울해진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헤어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백과 행동이 항상 결합되어 있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선물이지만 또한 믿는 자에게는 상호 사랑과 상호 성장의 의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 장신 공동체와 같이 가장 성숙한 신앙의 공동체조차 독생자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 신자의 의무, 사랑의 강력한 권고를 한 방에 날릴 때가 있습니다. 세속의 가치와 왜곡된 이데올로기에 굴복할 때입니다. 실체 없는 이대남 이대녀의 갈등에 휘둘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격렬한 갈등이 정치적 세력 교체에 유리하게 작동되기 때문에 이용당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3포 오포 세속의 신념에 굴복해서 사랑까지 포기하고 홀로 살기를 강요하는 시대를 거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허울만을, 허울뿐인 사랑의 개명을 지치도록 반복하기를 중지하시고 너무도 약한 존재이지만, 하늘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흔들리지 않는 서로 사랑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2절 표준 세 번역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것이고 두번두 번째 방법은 오늘 본문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 마음속에 부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사랑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여된 하나님의 사랑이므로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그 하나님을 볼수 있는 신비를 체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의미심장하게도 오늘 본문의 이슈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느냐가 아니라 오늘의 이슈는 서로 사랑입니다. 12절이 그 이유인데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우리 동료와 또 오늘 후배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선배님들이 오셨는데 선배와 후배들이 무생명들이 사랑하는 정도만큼 성장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완성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올바른 응답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신약성서에서 의무로서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드물고 요한 서신과 바울 서신에서는 의무로서 사랑을 이야기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히려 요한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하나님 사랑에 대한 당장의 반응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진실한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 가운데 그분의 나타나심의 실제적 증거로 성령을 부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갈망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거리를 방황할 필요도 없고 기도원과 수도원에서 방황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 사랑처럼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그 시공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심을 믿고 가장 가까이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총의 삶에 날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 안에서 서로 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연약한 저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서로 사랑의 한 가운데 하나님 그곳에 계셨군요. 하나님 함께 하셨군요. 감사와 고백이 풍성해지는 이 가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